인사해? 어? 인사해? 그냥 먹어? 누나 왜 왔노? 나? 나 우리 집에 왜 왔노? 아니 인사하자. 네. 우리가 왜 왔지? 여기? 누나가 왜 왔노? 너 나 저거 첵스 파만 먹으러. 나는 기대돼. 이 첵스 초코 파맛을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사왔거든. 응. 누나는 어디에 먹고 싶어? 나는 우유. 나는 오늘 닭곰탕에 먹어보기로 했다. 오케이 좋아. 한번 먹어볼까? 먹어보자. 이렇게 하는 건 맞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겠다. 다 편집해야지. 그래서 한번 뜯어볼까? 응 뜯어보자. 첵스 파마. 아 근데 이거 참 맛없게 생겼다. 아니야 원래 이거 진짜 맛있는 닭곰탕인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 정도? 어우 너무 많다. 어때? 어떤데? 응? 맛있는데? 맛있다고? 응! 어떤 맛인데? 파맛이 나나? 파맛이 별로 안 나. 이거 눈 감고 먹으면 파 들어간지 모를 것 같아. 그냥 짭조름하면서 달면서 그냥 야채 크래커 같은데? 그치? 파맛 나? 파맛이라 할 만한 게 없는데? 근데 확실히 초코 맛은 없어졌다. 내 첵스 초코를 많이 먹었거든. 이거 우유에 먹어도 되겠나? 응, 충분히. 약간 케첩에 한번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도 나. 야채 과자 맛. 괜찮나? 어. 그러면 나는 원래는 닭곰탕에 파가 들어가야 맛있는데 나는 이제 파를 안 넣고 첵스 파 맛을 내가 넣어볼게. 오케이. 일단 다대기 넣고. 다대기 넣고. 내가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 했는데. 파 넣는데. 이 정도? 어 됐다. 아 근데 이 정도 들어가잖아. 응. 그럼 안 본다 사람들이 요새. 왜? 유튜브 구독자들이. 아 이 정도 넣어가지고 되겠나? 아 더 넣어. 그럼 조금만 더 넣어볼게. 그래.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됐다. 원래 이게 이 집이 진짜 맛있는 곰탕집이거든. 근데 이제 파를 과연 이렇게 넣지 않고 첵스 파 맛을 넣었을 때 과연 어떨까? 먹어보고 싶나? 응. 아니 나는 괜찮아. 이 친구들이 지금 뜨거워가지고 갑자기 막 불어나는 소리 들리나? 어 나 국물 한번 먹어볼래? 응. 국물 한번 먹을래. 건더기는 됐고. 건더기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원래. 어우 맛있다. 맛있나? 응. 어때? 딱히 뭐 그렇게 맛 특별한 맛은 안 느껴진다. 어머. 그냥, 그냥 이렇게 밥에 말아 먹으면 될 것 같아. 어. 오케이. 맛있어. 그냥 야채 과자를 우유에 말아 먹는 것 같아. 형준 뭐 봐라. 맛있는데? 맛있어? 그냥 닭곰탕이 맛있다. 이게 만지니까 이게 애들이 다 부스러지면 골라낼래야 또 골라낼 수가 없다 이제. 걸레짝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해. 이게 내가 찾아보니까 첵스 초코라는 친구와 첵스 파맛이라는 친구와 광고로 선거를 했대. 근데 막상 이제 사람들이 장난이 심해가지고 파맛을 뽑았다는 거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회사 측에서는 초코 맛을 보낸 거지. 그래서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로 뽑힌 파맛을 왜 떨을 떨거냈냐 뭐 이런 말이 많아서 그래서 16년 만에 만들어냈다 하더라고. 아... 그럼 그 투표는 16년 전에 한 거야? 이제 나는 이제 아침마다 시리얼을 먹잖아. 이 파맛이 자주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진짜? 별로 우유에 막 먹어도 안 땡길 것 같아? 어머 혹시라도 누나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와. 나한테 왜 짬 처리해? 김치도 이렇게 한번 얹어서 먹어봐야겠다. 이제 내 주변에 지인분들이 참 유튜브를 많이 본단 말이야. 이제 예쁜 누나를 이제 보면서 과연 사람들이 저분 결혼을 했을까? 뭐 경준이도 과연 어떻게 알게 됐을까? 뭐 그런 거 참 궁금해할 것 같아. 아 그러네 진짜? 첫 번째로 뭐 우리 엄마 아빠도 궁금해하겠지? 맞아. 서울에서 올라왔던 놈이 갑자기 어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요즘 또 경상도잖아. 어디 여자를 데리고 와 감사하고 다 먹었는데 더 먹을래? 아 배불러. 배 완전 불러. 경주 씨 왜 이렇게 못 먹어요? 두 번 할 짓이 못 되는 거야. 무조건 이게 지금 원테이크로 가야 된다. 일단 다 먹었다 치고 갈까? 응. 어 그래. 또 다 먹어야 되나?
아, 예, 됐어. 그럼 누나 이제 딱 총평. 다만 다시 사 먹는다, 안 사 먹는다. 사 먹는다. 한 어? 번쯤은 먹을 만하다. 어, 정말? 응. 꿀쩍 누나 진짜로? 아, 진짜로? 응. 솔직히 나 다시 사 아침마다 그걸 먹을 자신이 없다. 그 정도요? 우리도 한번 먹어볼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파란 맛을 우유에다 넣어 먹으니까 코로 이렇게 약간 향이 살짝 나오는 약간 그 향이 야채 크래커 딱 처음 뜯었을 때 나는 냄새? 맞아 맞아. 어떻게 아침마다 먹겠습니까? 잘 못 먹겠다 이거. 그렇다 누나요 이제 끝낼까? 끊자.